안녕하세요. 강원석 목사입니다. 성경 오해에 답하다. 오늘의 주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전은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곳으로서 성경에서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식과 기도의 중심지였고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 성전이란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란 단어가 널리 통용되었던 여러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 건축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달리 교회 건축에 목매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지으면 모일 것이라는 신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교회 사이즈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어찌 보면 빈약한 신앙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와 성전을 동일시하는 한국교회의 풍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독려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구절은 학개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구절을 언뜻 보면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짓는 일에 힘쓰라는 권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학개서는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곳이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러나 돌로 만들어진 건물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돌로 만들어진 건물일 뿐입니다. 학개서는 단순히 성전을 지으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 이후 정체성과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는 유대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끝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 개념은 신약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적 개념이었던 성전이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완료되고 종료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따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개념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서술과 가르침을 엉뚱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모였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신자들의 예배의 장소이고 참된 성전이 회중을 담는 소중한 공간으로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이상 성경 오해에 답하다 성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